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8월 9일자 신문인데요. 기사인데요. 김두관, 김경수 복권이 야 분열 노림수? 민주당 역동성 회복 계기 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분열이 아니라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정치권에 떠도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야당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고 믿는다며 이번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전 지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심지어 가석방 심사도 거부했다며 가석방 제도의 취지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용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줄곧 무죄를 주장한 자신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란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싫다. 자기는 무죄인데 왜 그럴 필요 있느냐 이거죠. 뭔가 이어 윤 대통령 본인의 반대도 불구하고 만기 출소를 얼마 남기지 않는 김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확정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구색을 갖추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게 중론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출소 당일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고 하고 견해를 밝힌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해주고 복권 안 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라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분분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사면을 단행할 것이었다면 복권도 당연히 해주는 게 상식적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김경수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며 김전 지사야말로 정권의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떳떳하니까 끝까지 그러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정치인들은 김대중을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 김경수 전 지사가 끝까지 자신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 이면에는 김경수 지사의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옥살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데 자기가 절대 아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장이 끝까지 되는 거죠. 사면을 할 때는 복권도 해서 이재명 독재체제 민주당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참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8월 9일자 기사 김두관 김경수 복권이 야 분열 노림수 민주당 역동성 회복 계기 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